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 눈꽃마녀님 질문이 있어요. 눈꽃마녀님을 지켜주시는 신들은 어떻게 생겼나요? 우리와 똑같이 생겼나요? 너무 깜찍한 질문이세요. 인간의 모습과 신은 같습니다. 보여지는 모습은 인간의 생김새와 똑같죠. 뭐 외계인은 아니시니까. 근데 이제 어떤 신들이냐는 것은 보통 똑같아요. 신은 천신, 지신, 그 다음에 이제 왕신, 영웅신, 정령, 자연신 뭐 이런 식으로 신의 종류는 크게 맥을 나누다 보면 종류별로 다 계십니다. 근데 저는 천신제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몸주가 천신의 도를 닦아서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천신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물론 저의 조상신명도 자정을 하셨고 어느 분이나 다 천신은 계셔요. 그러니까 뭐 옥황상제, 북두칠성, 재성님, 1월성신 뭐 이런 분들 은 다 천신에 있는 원신입니다. 원래 계시는 신. 그분들이 아닌 내 조상의 도를 닦아서 천신의 명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천신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저희 신령님은 고루고루 다 조상신명, 천신, 지신, 다 영웅신, 왕신 다 계셔요. 그 계시는 가운데에 몇 분이 좀 특이해서 뭐 흑마술이나 마방진이나 비방술 요런 도술 술법에 좀 능한 부분이 있고 신부적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는 어느 무당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방식이 각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 뿐이지 옛날 이제 구 만신들 노만신 선생님들도 오방기 신장칼 장군칼 대신칼 이런 걸로 다 이제 허튼굿 하시면서 테마 다 하셨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모양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많은 다른 엑소시트 선생님들도 그러고 일반 우리 만신 선생님들도 그러고 다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일단 외모는 저처럼 눈, 코, 입 계시고 사람의 형상을 하셨지만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모를 하실 수 있고 정령처럼 안개처럼 빛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인 제가 감히 어찌 신을 무엇이다라고 단정을 짓겠습니까?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화경으로 보고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셨습니다. 어떻게 궁금한 거 좀 풀어지셨나요? 감사합니다.